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까 제목 보셨죠? 썸네일.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나만의 하나밖에 없는 텐트, 커스텀 텐트. 무슨 말인가 아마 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건데, 사실 지금 우리 국내 브랜드 텐트들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몇 개의 브랜드들이 이게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텐트들이 보면 우리 장박을 하거나 캠핑장을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거의 텐트들이 비슷한 텐트들이 막 즐비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만의 개성 있는 텐트, 나만의 좀 독창적인 텐트를 원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캠퍼들이 대부분 다 보면 리미티드, 뭐 한정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나만의 독창적인 텐트를 원하는 분들한테 좀 새로운 소식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 뭐냐면 면, 폴리, 뭐 백패킹 텐트 모든 종류의 나만의 개성 있는 텐트로 아니면 타프로 연출할 수 있는 텐트 인쇄입니다. 바로 실사되는 과정, 아니 작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고 그 완제품까지 제가 오늘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호랑이 모양이 너무 포효하는 호랑이 모양이 너무 멋져가지고 오늘 포효하는 호랑이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보셨듯이 이렇게 폴리타프에 이렇게 제가 아까 원하던 그 호랑이 포효하는 사진 있죠? 이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쇄가 되면 이게 뭐 나중에 색번짐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물 맞고 나면 이게 아까 퍼져가지고 뭐 내가 아끼는 타프 뭐 텐트가 이렇게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요 옆에 보시면 여러가지 색이 진 거 있죠? 인쇄 100% 면 텐트인데, 면 텐트에 새기진 인쇄가 장박을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했답니다. 했는데 보시다시피 색번짐도 없고 색깔도 그대로 선명하게 살아있어요. 이거하고 저쪽에 텐트하고 완전 하이트야, 하이트. 약간만 색번져도 표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장박을 했는데도 전혀 색번짐이나 색발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내 고가의 텐트에 혹시 인쇄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사이즈가 보면 이 그림이 한번 볼까요? 한 뺨, 뭐 두 뺨, 세 뺨,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60, 70 이 정도 됩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대형 리빙셀에 하셔도 전혀 이 표가 확실히 날 거예요. 나고 이게 사이즈가 제법 큰데 이게 지금 가격 단가가 5만원이랍니다, 5만원. 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텐트 사가지고, 인쇄한 5만원 정도면 크게 뭐 부담 없는 것 같아요. 이 원하는 그림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고, 요렇게 여기서 직접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애들 이름 새겨가지고, 아니면 애들 사진 여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하셔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그림이나 원하는 그림 있으면 실사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서 직접 제작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셨죠? 이렇게 제작되는 과정도 한번 보셨고, 그리고 수명도 한번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거의 단색이죠. 단색, 까만색, 이 까만색 위주로 되어 있는데, 좀 나는 한색 말고 좀 여러 색을 하고 싶다,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이렇게 뭐 캐릭터나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보세요, 딱따구리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제 색깔이 들어가요. 이거 말고도 여기 보면 또 녹색하고 이 곰돌이 들어간 거 푸바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뽀로로 뽀로로도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 새기고 또 여기로 와보면 콜맨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스누피 오토바이 타는 스누피 빨간색 들어가고 녹색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색깔을 텐트에 맞게 이렇게 이게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빙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형 텐트니까 이렇게 좀 여러 곳에 이렇게 인쇄를 하셔도 되고 우리 그 이너에 들어가는 부분도 약간 좀 밋밋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너도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예, 인쇄를 하면 되니까 자기만의 개성 있는 텐트를 좀 꾸미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여러 번 한번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텐트 세탁소입니다. 텐트 깔롱. 예, 경남 덕계에 있는 텐트 깔롱입니다. 요게 지금 요 위에 보시면 인쇄된 거 요게 세탁도 했어요. 이 세탁을 해도 인쇄가 번지거나 뭐 위험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 세탁도 문제 없고 비를 맞아도 문제 없고 장기간 뭐 장박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 참고하시고 조금 일반적이지 않고 이렇게 인쇄를 매겨 가지고 조금 나만의 독창적인 텐트 아이템을 찾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텐트 각인 말고 또 이렇게 우리 요 개성 있는 문패 있죠. 나만의 문패. 문패도 직접 이렇게 레이저 각인을 통해 가지고 독창적으로 이렇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만 우리 가족 뭐 그 닉네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직접 레이저 각인을 통해 가지고 우주 문패로 제작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캠핑을 또 가는데 텐트가 나만의 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시선을 끌고 싶다 아니면 좀 개성된 텐트를 원했다 아니면 타프를 원했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텐트 인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쇄를 미기게 되면 이게 번지고 나중에 바래고 그래요. 근데 요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텐트 깔롱에서 요번에 획기적으로 기획으로 이렇게 하게 된 이 텐트 인쇄는 그 브랜드에 새겨진 우리 그 브랜드명 있죠. 그거하고 동일한 인쇄 방식이다 보니까 아주 오랜 기간, 장기간을 사용해도 이게 뭐 바른다든지 나중에 뭐 색깔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염려 없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조금 밋밋했던 캠핑 생활, 나만의 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캠핑을 원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조금 여러분들이 캠핑하면서 조금 몰랐던 부분, 아니면 일상적으로 알지 못했던 소식이 좀 됐다면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고 전화 연락 물러갑니다. 자, 전 국민의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프로였습니다. 바이바이.